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프 애프터 두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튜토리얼을 통해 어떤 게임인지 대충 좀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로 좀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집이 생겼어요. 나만의 러브하우스가 생겼다고. 뭐, 아직은 쬐끄맣지만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거의 뭐 지금 휴지의 러브하우스거든요. 빠라바라빠. 여기서 이제 그 주방을 대신한 바베큐 그릴, 여기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저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요. 배합 연구대, 여기에서 뭐 필요한 아이템, 뭐 설계도를 제작하는 연구대죠. 자면은 개꿀잠입니다. 자, 여기서 잠을 자야 회복을 해주네요. 그리고 여기가 제 창고입니다. 뭐 각종 자원이나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보시면은, 예, 원래는 이101 개발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둥지라는 뜬금없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길드 개념의 캠프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비누형 캠프거든요? 예,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땅이 넓습니다. 굉장히. 여기 이제 중앙으로 가볼게요, 한번. 시장 예서. 지금 이게 시장 개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생존자들이 뭉쳐서 나름의 캠프를 구축했습니다. 시장, 예, 지금 비누형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뭐 저는 지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직은 뭐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이렇게 간부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권력을 꿰차기 위해서는 오늘 새 사람으로 한번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거가 미래다! 생존 코스튬 정도는 좀 입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총, 오, 우지? 1200원이면은 이런 모든 아이템을 준다는데? 너무 혜자 아니야, 이거? 오늘 저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요, 딱 가볍게! 5천만 합시다. 자, 뭐야? 뭐야? 아니! 내 10만원. 와, 10만원 꿀꺽당했네? 진짜. 오케이. 조금 더 투자해봅시다. 이러면은. 와, 엄마, 설계 오지네? 2,000짜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오케이. 자, 첫 충전시, 이거, 우지. 얻어봅시다. 좋았어! 샌드위치! 주세요. 겁나 많고. 오케이. 하여튼 계속 들어와. 그리고 생존복음, 맞춤 코스튬, 이것까지 깔끔하게 구매 갑니다. 렛츠 아까 생존 패키지 코스튬 획득. 오, 나 이로써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래, 요 정도까지는 있어줘야죠. 그리고 총까지 장착해서. 어디 갔어? 그렇지, 우지다 이것이. 헤헤헤헤헤. 개꿀. 자, 여기서 탄약을 보충을 하면은 이걸 보충? 오케이. 이렇게 좋았어. 우지까지 장착하고 한 단계 진화를 해버렸다. 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보자, 여기에서 재료 가공대 퀘스트가 뭐였죠? 나무 판을 만들려고 하네요. 나무판, 나무판. 나무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가 창고에 나무 가져온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나무판을 만들어 볼까요? 나뭇가지. 그렇지. 빨리 저의 이 강함을 테스트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서 허름한 천 조각을 또 만들려고 하네요. 후드 자켓? 장비 제작대에서 방어구. 허름한 천 조각. 여기서 허름한 천 조각이 후드 자켓 만들려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기서 후드 자켓을 만들면, 오, 밀리터리 룩의 흰색. 좋아. 후드 자켓 만들어주고. 자, 이제 다 됐고 재탐색하러 갑시다. 홍군형을 한번 내보러 가볼게요, 애들. 채집 레벨 전문가용 멀티 도끼까지 얻어가지고 봉대는 좀 많이 챙겨두고. 이거 게르베스 일로 와. 형이 맘마 줄게, 맘마. 자, 갈비살 하나 먹여줄게요. 그렇지, 첫사료, 양육. 우리 댕댕이 애교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말잘 듣거든요? 앉아! 그렇지. 서 있어! 손!
월. 오케이, 잘한다. 잘했어. 캐러밸런. 누워. 빵. 빵. 옳지, 잘한다. 아, 귀여워.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사냥 갑시다, 여러분들. 대 탐색을 해볼 건데, 이제 붕대를 만들어 볼게요. 붕대. 어깨봐. 어, 이 도끼. 업그레이드 된 도끼거든요. 현질 도끼인데, 아주 좋아요. 효율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조금 얻어가지고, 붕대를 좀 미리 만듭시다. 허이짜. 자, 소의 화살도 조금 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거의 뭐 이거 약간 파밍으로 시작해서 파밍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무, 어, 깨버려. 아, 깨버려. 뺨! 아이, 댕댕이 뭐야, 이거? 아, 이 자식에게 선사해줘야겠어요. 우지, 첫 출격 간다. 너 일로 와! 자식아. 도도도도도도도! 오! 개쎄! 늑대고 나발이고 그냥 싹 다 죽는 거야. 와, 제가 이거 늑대 한번 만나면은 호다다다닥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사실. 자, 먹을 것도 좀 먹어주고. 이제 무서울 게 전혀 없다. 감염자도 막 온다고 하는데 무서울 거 없어요, 진짜. 두껍네. 으쌰, 으쌰, 허이쌰. 오, 이걸로 암석도 캐지는구나. 개꿀. 뭐야? 너 뭐야? 죽어! 까불었어, 씨. 아, 세 개. 마, 한 개만 더 발견해서, 어, 붕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이구, 빡세. 오, 뭐야. 어이씨. 오! 오, 아파. 어. 안 돼! 아, 아파요. 잠깐만. 오! 어, 계속 몰려온다? 자, 헬기로 가가지고 자원 좀 맡기고 올게요. 헬기 지점으로 갈게요. 무서워요. 이거 뭐 파밍하기도 힘드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방 있는 것들을. 자, 이런 거 싹싹싹싹 다 보내는 거죠. 자, 말을 좀 하나만 더 찾아야 되는데. 와, 이거 붕대 만들기도 힘들구나. 마가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와요, 이게. 찾았다! 어? 아이씨. 오케이. 나이스. 붕대를 만들면은, 퀘스트 완료? 뼈. 자, 그러면은 오늘 사냥 들어가는 거나, 어, 뭐야. 아우씨. 어두두두두두두. 이게 우지다, 임마. 개쎈데? 자, 뼈를 4개. 본격 사냥 들어간다. 원래 이 곰팡이가 잡기 겁나 빡세거든요? 저는 근데 괜찮아요. 우지가 있으니까요. 우지가 있거든요. 아, 대학살. 오케이. 헐. 어이씨, 무빙 뭐야? 좋았어. 아, 파밍 겁나 빡세고요. 그래서 모든 파밍 끝났고 이제 다 운송해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가 있네요. 재출발까지. 좋아. 오케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캠프 귀환. 아, 우지가 이게 초반에 개사기네. 여러분들, 이 우지 같은 경우에는 1200원만 현질을 해도 무조건 주니까요. 어, 현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은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쇠를 만들고. 무쇠 무기 제작. 무쇠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거 싹 다 만들고. 몬드라곤 소총 제작. 하지만 우지가 있기 때문에 이 소총은 그냥 서브 무기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데미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몬드라곤 소총 제작. 제발 목재야 충분해라. 아, 나무가 모자라. 아, 왜 모자르지? 개미는 자, 모자른 그 목재들은 제가 따로 또 파밍을 해왔거든요. 이제 만들어 봅시다. 사거리가 길고 화력은 강합니다. 데미지가 상당히 센 것 같네요. 어우,
하지만 근데 우지가 데미지나 이런 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연사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장전 시간이 겁나 길게 뻔합니다. 하지만 뭐 퀘스트니까 만듭시다. 자 이제 흑색 화약을 두 개. 목재가 하나 모자라네. 와 이게 근데 진짜 재료가 온 말도 안 되게 들어가구나. 파밍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거. 화약 두 개. 나이스. 이제 퀘스트 드디어 끝났다. 이거 몇 시간 만에 깨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프 애프터 2화 파밍 플러스 그리고 현질을 통해 달라진 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현질을 해도 파밍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결국에. 뭐 현질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이 게임에서.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에는 좀 더 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